그러더니 갑자기 제작진의 머리카락을 뽑는데 혹시 머리카락으로 페디큐어를요? 머리카락 갖고도 할 수 있어요. 머리카락이요? 네. 정말 머리카락으로 페디큐어를 한다? 달인답게 놀라운 솜씨로 머리카락을 이용해 기존의 것과는 다른 꽃 모양을 만들어내는데요. 우와, 이거 정말 신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머리카락으로? 짜자잔! 액세서리와 조화를 이뤄 완성된 환상적인 꽃 모양 페디큐어 완성품 공개. 고민하면 너무 재미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네. 이런 막 아기자기하고 만들고 이런 걸 좋아해서 네. 고민보다는 네. 항상 이런 거 보면 해보고 싶고 네. 이런 거 보면 또 떠올리고 네. 잡지나 뭐 이런 거 다 보면은 네. 접목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볼 때마다 감탄하는 달인의 솜씨. 보게 되면 항상 감탄사가 나와요. 감탄사가 네, 우와 막 이럴 정도로 항상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아이디어가 너무 많으시고 또 제 동경의 대상이기도 해요. 따라가고도 싶고 네. 롤모델이죠 원장님이. 그런 그녀가 페디큐어의 달인이 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었어요. 네, 하여튼 아르바이트. 네. 저희 옛날에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네. 좋아하고 즐기는 일을 10년을 하면 달인이 된다 그랬는데 네. 진짜로 한우물 쭉 팔았고 네.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정말 잘하게 된 것 같아요. 세월이 변한 만큼 페디큐어를 받는 손님들의 취향도 변했다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답니다. 뭐예요? 너무 귀엽다. 리라쿠마. 어디요? 일본 캐릭터예요. 꽃이나 뭐 이런 아트가 아니어도 예. 예쁜 캐릭터 많이 올라달라고 하세요. 아~ 어린 여성들이 원하는 모양을 주문받자마자 빠른 속도로 완성해가는 달인. 아크릭 파우더를 이용해 발톱에 귀여운 캐릭터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데요. 발톱에 새겨진 앙증맞은 만화 캐릭터들. 진정 달인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는 걸까요? 이번엔 쿵푸팬더의 주인공 포의 사진을 보고 단번에 만들어내는데요. 여기서 가만히 있을 제작진이 아니죠. 포! 네. 포의 스승님이 누구죠? 시프사부. 네. 가능하셨어요? 살짝 망설이는 달인. 도전! 망설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바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먼저 아크릭 파우더로 형태를 잡고 눈에서 레이저 나오게 집중하는 달인. 캐릭터의 표정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똑같이 표현해냅니다. 짜자잔! 놀라운 달인의 작품 공개! 부탄하라 그림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달인의 솜씨. 정말 놀랍죠? 이야 진짜 똑같다. 작업할 때 맨날 이렇게 다리만 보고 남의 다리만요. 어때요? 지금은 너무 재밌고 좋아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싫었죠. 뭐 생각하기에 발은 좀 되게 관리 잘 안 돼서 굳은 살도 많고 냄새도 나고 좀 만지기 싫고 그랬었는데 지금 직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느낌보다는 제 작품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 그런 느낌이에요. 뭐 이젠 더 이상 보여줄 기술이 없어 보이는데요. 제작진을 경악하게 한 페디큐어 기법을 또 보여주는 달인. 제가 잡지를 많이 보는 편인데요. 아이디어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너무나 예쁜 패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갖고 싶은 소품들도 많고 그런 거를 이용해서 네일아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페디큐어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이것. 바로 잡지를 이용한 페디큐어. 오리고, 붙이고, 칠하고. 간단한 이 3단계만 거치면 아름다운 페디큐어 완성. 쉬우면서 너무 예쁘게 잘 나올 수 있는 네. 재미있는 아트예요. 응용해보자면 네. 뭐 이미지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 뭐 커플들이면 서로의 인사진이나 아니면 강아지들이나 네. 뭐 이런 거에 귀여운 이미지 같은 것도 삽입해서 넣어서 네. 나만의 아트로 꾸밀 수 있어요. 달인을 검증할 시간 기대하십시오.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누구를? 네? 누구를 모셨어요? 오늘의 미션이 뭐길래 예쁜 여성 두 분이 한꺼번에 나온 걸까요? 너무 예쁘시고 모델분
이신가요? 대학생 분들이신가요?